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어조사의 쓰임을 문장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장을 통해서 어조사의 쓰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보이는 어조사는 어조사 지자지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생이 위 재활 지 원중하여 유 시 엽지 비대자 얻은 수 습이 장지하라 욕사여 습서하노니 기 서지지의 가비지지니라. 네. 이 어조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조사를 손가락으로 감추고 그리고 앞뒤 말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매끄러운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이 위재활, 제는 제자예요. 그죠?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하기를 지원중하여 원자는 동산원, 정원원 중자는 속, 가운데층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속 그래서 산속하면 산중 물속하면 수중 수중발레 들어봤죠? 네. 그럼 원중하면 정원 속에 가서 정원 속에 원중 하니까 정원 속 이렇게 되잖아요. 지원중 하니까 정원 속에 가서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지자로 쓰인 가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거는 한문에서는 약 5% 정도밖에 안 쓰이는데 나머지는 다 어조사로 쓰이고 가다라고 쓰이는 동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극히 드문 경우예요. 요 시 옆 하면은 감나무 시 잎사귀 옆자니까 감나무 잎이 있다. 비대 하면은 살찌고 크다. 그죠? 그럼 옆지 비대하면 지를 가리고 해석하면 옆 비대하면 잎이 살찌고 크다. 되죠? 여기 이 지자는 주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시 옆지 비대자 이 자자는 겉자자예요. 사람 할 때는 눈자자지만 이것저것 할 때는 겉자자예요. 그러면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자 하면 큰 것, 비대자 하면 살찌고 큰 것, 옆지 비대자 하면 잎이 살찌고 큰 것. 그죠? 무슨 잎? 시엽. 감잎이 살찌고 큰 것이 있거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선생이 위 재활 지 원중하여 유 시엽지 비대자 얻은 선생이 제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정원 속에 가서 동산 속에 가서 감잎이 살찌고 큰 것이 있거든 수, 습이 장지하라. 수는 반드시 습은 주울 습자야. 잎을 줍는다. 수, 습하면 반드시 주워와라. 장지 그러면 장은 저장해두다. 습, 이, 장 하면 뭐예요? 주워서 저장한다. 그러면 수, 습이 장지 반드시 주어서 그것을 저장하도록 해라. 여기서는 지시사로 쓰인 지네요. 어조사 지네요. 욕사여 여기는 로라는 토를 달면 좋겠죠.
너였자니까 너로 하여금 욕은 뭐뭐 하고자 한다. 습은 익힐 습, 서는 글씨 쓸 서자 여기서는 그죠? 습서하면 글씨 쓰는 것 익히게 하다. 글 쓰는 것 익히게 하고자 한다. 그런 뜻이니까 전체 해석하면 너로 하여금 글을 익히게 하고자 하노니 기 서지지의 가 비지지니라. 기서 하면 그 글, 그 글 쓰는 것. 여기를 딱 감추면 의자가 맞다라는 의자니까 서지, 기서의 하면 그 글의 마땅함. 근데 서지 앞에 가지고 글 쓰는 것 이렇게 돼요. 글 쓰는 것의 마땅함 이렇게. 마땅함이 가, 비, 지, 진이라. 가는 뭐뭐 할 만하다. 비견디다. 비견딘다는 거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대고 있는 거야. 그거와 같다 그러는 말이에요. 아, 종이와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선생이 선생이 위 재활 지 원중하여 유 시엽지 비대자 얻은 수습이 장지하라 욕사여로 습서하노니 기서지지의 가비지지니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선생이 제자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원중에 가서 그죠? 시엽이 살찌고 큰 것이 있거든 반드시 주어서 그것을 저장해 두어라. 욕사여로 습사하노니 너로 하여금 글씨 쓰는 것을 익히게 하고자 하니 기서지지의 그 글을 쓰는 마땅함이 종이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감잎이 마르면 종이처럼 써진다는 말을 붓으로 쓰면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이 위재활 지원중하여 이렇게 읽으면 지원중하여 원속에 가서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네. 그렇게 띄어서 읽는 거예요. 실제로 유 띄죠. 유 있다. 그죠? 유 시엽지. 그죠? 시엽이 비대자 얻은, 그러니까 유시엽지 비대자 얻은 수 띄어있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부사니까 수습이 장지하라 욕사녀로 습서하노니 기서지지의 가비지지니라. 이렇게 하면은 어조사 지자가 본래 동사로 쓰일 때 갈지자 그리고 뭐뭐의로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주격으로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겠죠.